자, 이제 계속해서 스텝 3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면 여러분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좀 천천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풀어보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보니까 두 집합, X파, 이게 무슨 말이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특징, 어떤 특징? 10 미만의 소수. 자, 1과 자기 자신만을 공약수로 갖는 수. 어떻게 돼요? 그래서, E. 그렇죠. 유일하게 짝수인 거죠. 그 다음에 3, 5, 7. 그래서 10 미만이니까, 이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되네요. B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는 말이지, 절대값이 3보다 작대요. 자, 어때요?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아,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C. C가 좀 그러네. 어떻게 돼 있어요? C의 원소는 말이지, A 제곱근 B야. 그런데 이 A는 누구한테 왔냐면은 A한테 왔고, 그 다음에 이 B는 누구의 원소냐면 B의 원소래. 그랬을 때 더구나 얘는 어떻게 된다고? 자, 실수래요. 실수.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있죠.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자, 얘가 뭐라고요? A의 n제곱근 몇개 있나요? 몇 개? 몇개 있어요? n개 있다니까요. n개? 아시겠어요? n개. 무조건 n개 있다니까요. 뭔 말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죠. 어떤 말? 그렇죠. 실수인 게몇 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건 말이지.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n이 만약에 짝수라면은 x의 제곱을 생각해서, 자, 요렇게 되니까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어. 없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개수 세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n이 홀수일 때는 x의 3승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어디를 걷던 간에 1개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걸 알고 우리는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뭔가를 좀 나눠야겠네. 그래? 그러면 말이지, A가 2라면은, 짝수죠, 짝수. A가 2라면은 짝수이기 때문에 B는 음수는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A가 2일 때는, 자, 2제곱근 0. 얘는 0이네요. 그 다음에 2제곱근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이네요. 그래서 2제곱근 2. 물론 이제 우리가 루트 2라고 이렇게 하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0하고 2하고 루트 2가 3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A가 만약에 3이라면, 자, A가 만약에 3이라면 홀수네요. 무조건 한개 나온다니까요. 홀수니까.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0. 얘는 0이겠네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1. 이것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2. 예,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될 애들이 누구냐? 추가될 애들이 누구냐? 자, 누구예요? 얘. 그렇죠? 얘.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 그 다음에, 0하고 1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얘.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밑에? 예. 다시 이어서 쓰면은 이렇게 세제곱근 요구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구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5일 때, A가 5일 때. 자, A가 5니까 홀수잖아요. 그럼 무조건 한개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5제곱근 마이너스 2.
다섯 제곱근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다섯 제곱근 0, 이것도 0이네요. 다섯 제곱근 1, 이것도 1이네요. 그래서 다섯 제곱근 2. 뭐 여기서 추가될 건 누구예요? 얘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될 것은 다섯 제곱근 마이너스 2와요. 다섯 제곱근 2.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7일 때 7제곱근 마이너스 1, 7제곱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7제곱근 0은 0입니다. 7제곱근 1은 1입니다. 7제곱근 2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될 게 누구? 얘하고 얘.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있으니까. 그래서 7제곱근 얘하고 7제곱근 얘. 자, 개수를 구하라겠죠? 개수.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 가우수가 나왔네, 가우수. 그렇죠? 뭐, 여러분 가우수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데요. 도망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가우수가 이 함수를 생각해낸 원리를 생각하면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가우수가 대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뚫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 어때요? 수를 붙였죠. 자,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구수를 쫙 깔았답니다. 구수를 쫙 깔았는데 가우수가 이렇게 발상을 한 거죠. 가우수에 여기를 한번 싹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싹 올린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쪽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뭐 한쪽으로만 올려봤겠어요. 양쪽으로 다 올려봤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넘지 않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구슬은 어떻게 되나요? 1점 얼마 얼마. 가우스 1점 얼마 얼마는 어때요? 여기를 들어 올리면 1이라는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우스의 값이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로 구멍으로 빠지기 위해서는요. X는 1부터 시작해서 2 사이에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결론. 가우스의 값은 무조건 뭐의 값이다. 구멍을 정수만 뚫었기 때문에 정수의 값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구멍은 정수를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멍에 빠지는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우스는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범위를 거꾸로 말하면 나눠서 풀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가우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일단은 그래? 그러면 값을 어느 정도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X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5의 4분의 3 얘는 4제곱 5의 3승입니다. 5의 3승이 125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5의 125는 말이죠. 누구보다는 무조건 큽니까? 4제곱에서 4제곱에서 크는 거 누가 있을까요? 3의 4제곱. 됐나요? 3의 4제곱보다는 크고요. 121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작겠나요? 4제곱에 4의 4제곱. 됐나요? 예. 4의 4제곱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4의 4제곱보다는 작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때요? 아, 요거의 값은 3이고요. 요거의 값은 4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값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아까 입장처럼 보면은 아, 그러니까 3이라는 구멍과 4라는 구멍 사이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를 들어 올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가우스 X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내가 아 3부터 4까지라고요. 그러면 가우스 X는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3이라는 구멍에 빠지겠다. 예, 되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물어보는 걸 보니까 가우스는요. 가우스 X 더하기 2는요. 우리가 가우스 X 더하기 2로 하셔도 돼요. 왜? 자, 가우스 1.2 더하기 3 영향 받나요? 어차피 이거의 결론은 얼마예요? 4.2니까 4가 나오죠. 이렇게 구하나 가우스 1.2 더하기 3 하면 가우스 1.2는 이렇게 들어올리면 1이겠죠.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1 더하기 2니까 4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하는 거지 이제. 자, 이렇게 찢어보자. 아, 그래? 그러면 가우스 x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 얘는 어떻게 찢죠? 그렇죠. 가우스 x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우스 마이너스 x 더하기 6. 얘는 가우스 마이너스 x 더하기 6. 자, 그러면 이제 아, 가우스 x의 값 알았는데 가우스 x의 마이너스 1승은 뭐죠? x분의 1이겠죠.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서 말이지 x분의 1의 범위를 구하면 역수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보다는 어때요? 크고요. 3분의 1보다는 더 작다. 어때요? 그러면 가우스의 구멍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자,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이 사이에 있으니까 들어올리면 어차피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우스 x의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수가 붙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x가 3하고 4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 표현할게요. 3점 얼마 얼마야? 마이너스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우스에서 봤을 때 구멍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는 마이너스 4. 여기에 존재하는 구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3으로 빠진 마이너스 3으로 빠지나요? 마이너스 4로 빠지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4로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실 때 얼마다? 자, 여기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x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사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주어진 식. 보니까 가우스 x 더하기 2 더하기 가우스 x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4 마이너스 x 더하기 6. 자, 요것은 가우스 x는 3이었고요. 3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2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시니까 아, a가 1보다 크고 잘 챙기라 그랬죠? 그래, a가 1보다 크답니다. 아, 그런데 x가 주어져 있고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일단 물어보는 걸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들 거냐면 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얘를. 자, 얘 만들려면 x의 제곱이 필요하겠네요. 먼저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제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자, 물론 이거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배에서 이렇게 곱해봤자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x의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x의 제곱이었거든요. 자, 양변에 4를 빼준다면 내 제곱 곧 a의 제곱 더하기 자 빼기 4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아, 그 다음에 얘가 보이시나요? 이 뭐나요? 얘가 4제곱근 a 빼기 4제곱근 요겁니다. 누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그래서 루트의 값을 원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4제곱근 a 마이너스 예. 얘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의 값은 뿔마 두 개를 갖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꼭 챙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거 구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걸 그대로 써보니까 2분의 1. 자, x는 주어졌으니까 4제곱근 a 더하기 예.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우리 구했죠? 이렇게. 그래서 4제곱근 a 빼기 4제곱근 a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 이하고 빼니까 0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 2분의 1하고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4제곱근 A다. 그래서 4제곱근 A다. 그러면
P가 얼마예요? 그렇죠. P가 4고요. Q가 1입니다. 서로서 맞죠? 네. 그래서 서로서 인투 자연수 P 플러스 Q의 값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자마자 포기?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문장으로 주신 건 문장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 실험실에서는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자 중요한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겠죠. 그래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데 세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구나. A, B, C. 그런데 A는 2시간마다 3배. 그래서 A는 2시간마다 3배. B는 3시간마다 5배. C는 4시간마다 7배랍니다. 그랬을 때 시간당 증가하는 비율을 AB라 했을 때 ABC랄 때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A라는 박테리아가요. 제일 처음에 X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몇 시간이 지났다고 할까요? 뭐 생뚱맞게 1시간? 아니죠. 왜? 2시간마다 3배라며요. 그래서 시간이 2시간 지나니까 3X가 되네. 또 2시간이 지났어. 그럼 2시간, 2시간이니까 총 몇 시간 지난 거야? 그렇죠. 4시간 지난 거겠죠? 그래서 3배씩 증가하니까 이번에는 9X야.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겠네. X 곱하기 3배씩 늘어나는데 자, 2시간마다 한 번씩 늘어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T에다 1을 넣어보세요. 3X. T에다 4를 넣어보세요. 3의 제곱이니까 9X. 나오시죠? 네. 그래서 시간당 비율이니까 T에다 1을 넣으니까 A는 얼마다? 3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B도 한번 해봅시다. 자, B가 Y마리 있었는데요. 시간이 3시간마다 5배씩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5y. 자, 3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는 이제 6시간이 됐겠네요. 그래서 25y.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y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5의 3분의 t다. 그래서 3시간 지났더니 5y 나오죠? 예.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5의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C는 자, C는 4시간마다 그래서 4시간이 지났더니 7데트 그 다음에 또 4시간 지났으니까 8시간 후겠죠. 그래서 49데트 그 말은 어떻게 된다? 자, Z는 얼마다? 4분의 t다. 그래서 4시간이 지날 때마다 7배씩이다. 그래서 c는 7에 이렇게. 결국에 이제 a, b, c를 비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3의 2분의 1, 5의 3분의 1, 7의 4분의 1 어때요? 미술 맞히던가 지수를 맞히던가 자신 있는 걸 맞히시면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수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로 맞춘다? 자, 12로 맞춘 거니까 1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6승, 여기는 4, 4, 3, 3. 그러면 자, 3에 12분의 6, 5에 12분의 4, 7에 12분의 3. 그러면 3의 6제곱에 12분의 1, 5의 4제곱에 12분의 1, 7의 3제곱에 12분의 1. 자, 어때요? 지금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똑같으니까 가장 큰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3의 6승, 729. 자, 5의 4승, 625. 자, 7의 3승, 얼마 되나요? 300. 43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게 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A가 1등, B가 2등, 그 다음에 C가 3등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소비교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자, 25번 보니까 개념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양수 AB에 대하여. 그래. 양수 AB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를 했네요. 자, FA,B는 A의 B제곱이다. 아, 이렇게 말을 했구나.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정의에 의해서, 자, A의 B제곱이라는 주어진 정의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어. 자, F의 2,4는 어때요? 누가 밑이라고요? 앞에 있는 게 밑이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다. 2의 4제곱은 16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F의 4,2. 4의 제곱이다. 미시고 지수다. 지금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6이다. 오, 같네요 둘이.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니은 보니까 니은은 F의 A,B 이거 A의 B 맞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는데, 자, 두 개를 쓰고 합시다. A의 마이너스 B. 그러면 A의 마이너스 B. 둘이 더하라고요? 그러면 A의 B 더하기 A의 마이너스 B가 2보다 더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번떡 떠오르는 게 여러분 있으시는데, 많이 봤는데, 뭐, 예, 산술기야. 자, 어떤 값이 있으면, 얘네 둘이 지금 어떤 관계예요? 선생님, 이렇게 써볼까요? A의 B 더하기 A의 B분의 1이다. 역수관계 있죠. 그래서 야, 적어도 이 값이 얼마만큼의 최소값을 갖니?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수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가 뭐예요? 합의평균이, 자, 합의평균이 곱의평균보다는 항상 크더라. 그리고 이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 얘네 둘이 같을 때 만족하더라. 아, 기억나시나요? 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고3까지 갖고 갈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맞는지를 내가 지금 요게 맞는지가 지금 의문이잖아? 그러면 산술기하를 해보시죠. 자,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2분의를 요쪽으로 옮기시고서 자, A의 B 곱하기 A의 B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2, 여기는 1이니까. 오, 그럼 맞네요. 맞나요? 확인하실 게 있어요. 뭘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산술기하에서. 자, 어떨 때 성립하냐면요. A의 B하고요. A의 B분의 1.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해요. 그런데 얘네 둘이 같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A가 얼마였을 때? A가 얼마였을 때? 뭐, A가 0은 안 되겠죠. A가 1이 아니라 그랬죠. A가 1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모든 거의 0승은 1이잖아요. 그죠? 요런데 A도 1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탈락. B도 0이 아니에요. 왜?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없다는 소리는 등호도 성립 안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등호 때문에, 얘 때문에 니은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디귿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을 보시면은 디귿을 보니까 A가 2보다 일단 크대요. 그래. A가 2보다 크대요. 얘가 2보다 크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F의 A, EB는 미시 A고 EB다. 되셨나요? 예. 네. 그 다음에 F의 EA, B는 EA의 B다. 아, 얘가 더 크다고요?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요. 선생님이 그랬죠. 빼는 방법도 있지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나누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한번 선생님 적어볼게요. 자, B분의 A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대요. 그럼 어때요? 가분수를 생각해보세요. 가분수. 3분의 7. 크죠? 그랬을 때는 누가 더 크다는 소리나요? 그렇죠. A가 더 크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b분의 a가 1이랍니다. 둘이 똑같다는 소리겠죠. 자, b분의 1이 a가 1보다 더 작답니다. 더 작아요. 그래서 우리 진분수 3분의 1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한다? 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우리는 한번 지금 여기서 대소 비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누가 더 큰지 a,2b 하고요. 자, 얘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제 a의 b의 제곱이요. 되시나요? 예, 계산 연습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b, a의 b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a의 b승이 두 번 있다는 소리니까 2의 b, a의 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분의 a의 b랍니다. 그런데 b는 양수예요. 양수. 그러고 a는 2보다 크대요. 자, 2일 때가 1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2보다 더 크니까 어때요? 얘는 1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1보다 더 클 때는 누가 더 크다 그랬나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분자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맞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25번까지 다 했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예. 뭐 고득점 스텝 3는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계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단원을 계산 연습을 잘 해야지 우리가 또 2단원 로그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